필요해서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보면 1금융권이나 카카오, 토스 등 많은 곳에서 비상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쉽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까지는요. 대출 신청을 한 후 복잡한 서류 과정을 마치고 대기까지 했는데 받은 결과가 승인 거부라면 허탈하기도 하고 고생한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금 대출 거절 없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거절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율이 높은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대출 연체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존 신용대출의 조건이 많이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이 이후로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분들을 위해 나온 대출이 통신한도 대출입니다. 통신한도 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여부 등 여러 신용평가 자료를 보던 기존 대출과 달리 휴대폰 요금만 잘 냈다면 받을 수 있는 통신 등급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휴대폰 이용자라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한도 대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못 이용했다간 피해를 보실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와 빠르게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업체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상담사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건 없고 중간에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한 번이면 돼서 제가 처음 진행했을 때도 신청해서 입금까지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쉽고 간단했습니다. 기존 비상금 대출처럼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매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이용해보시기 필요해서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이 방법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보면 1금융권이나 카카오, 토스 등 많은 곳에서 비상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쉽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까지는요. 대출 신청을 한 후 복잡한 서류 과정을 마치고 대기까지 했는데 받은 결과가 승인 거부라면 허탈하기도 하고 고생한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금 대출 거절 없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거절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율이 높은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대출 연체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존 신용대출의 조건이 많이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이 이후로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분들을 위해 나온 대출이 통신한도 대출입니다. 통신한도 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여부 등 여러 신용평가 자료를 보던 기존 대출과 달리 휴대폰 요금만 잘 냈다면 받을 수 있는 통신 등급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휴대폰 이용자라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한도 대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못 이용했다간 피해를 보실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와 빠르게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업체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상담사분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건 없고 중간에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한 번이면 돼서 제가 처음 진행했을 때도 신청해서 입금까지 10분도 안 걸릴 정도로 쉽고 간단했습니다. 기존 비상금 대출처럼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매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만큼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라 하니 비상금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한번 상담 문의 받아보세요.